그 홍산 문화가 아무래도 이제 그 동북아 뭐 고대 문화라고 우리가 자리매김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고대 역사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우리 역사학계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또 말씀드렸듯이 홍산 문화 분포 지역이 이제 그 연영동 서부 지역이다. 내몽고 동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그게 우리 역사의 그 활동 무대였다는 거는 뭐 신채호 선생님이나 정인보 선생님이나 많은 학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했던 얘기인데 그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분들의 연구한 거를 갖다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홍산 문화도 당연히 그 맥락에서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 역사의 활동 무대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 홍산 문화를 갖다가 우리 어떤 그 선대 문화를 연구하기가 참 매우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 이전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고조선 이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문헌에도 뭐 남아있는 것이 특별히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삼국사기에,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웅환희라는 그 환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그 환웅이라든지 환희라든지 환국이라든지 그 얘기들이 바운다리를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레이어시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데 고조선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나오니까 그 고조선과 연동을 시켜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홍산 문화가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될지 그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산 문화라는 것이 우리 학계에서 연구가 될때 이제 보면은 한국의 어떤 문화의 한민족의 형성과 관련을 둬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류와 그렇지 않다는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부류로 나눠지는 것과 안 나눠지는 차이는 뭐냐면은 고조선의 위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위치를 갖다가 한반도 측으로 본다 그러면은 홍산 문화랑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왜? 홍산 문화 그 지역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고 그럼 고조선 지역과 홍산 문화 지역은 적어도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건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조선 지역이랑 홍산 문화 지역이랑 같은 지역이다. 그럼 당연히 그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홍산 문화 지역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흩어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안 떠나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 좋아지면은 점점 세력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하나 건국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홍산 문화 지역을 그 홍산 문화를 우리 문화에서 배척시켜서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조선의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홍산 문화는 우리 문화의 어떤 원류로서 볼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